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일반 접수 첫날,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는 7개 유치원이 폐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처음 학교로 일반 모집이 시작된 첫날, 전국에서 동시에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접속하면서 오전 내내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작년에도 원서 접수 첫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교육부가 올해 서버를 늘렸지만 올해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늘면서 접속이 폭주한 겁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해당하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264곳과 사립유치원 47곳 등 311개 유치원이 처음 학교로 원화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금까지 도내 35개 유치원이 교육청과 폐원 상담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강릉과 철원, 원주 등 7개 유치원이 폐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수가 평소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들로 경영난 등을 이유로 원화 모집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 원화 모집 안 합니다. 저희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학부모님들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결정 내려진 상황이에요. 올해부터 신입생 원화 모집을 중단해 학부모 동의 없이 점진적으로 폐원하려는 유치원도 있고,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유치원도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도내 유치원의 공립 비율은 36%. 강원도교육청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으로부터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립 지원율 50% 확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